저는 여기서 일단 그 테스트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테스트. 이게 제거 같은 경우에 이제 뭐 하나 건들면은 계속 얘가 돌아요. 뭐가 돌리냐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쵸? 얘가 돌아요. 근데 얘가 계속 다운로드를 받거든요, 이미지를. 그래서 되게 느려요. 뭐 하나 고치기가 무섭죠. 이거는 나중에 뭐이 이미지를 뭐 캐시 방식으로 바꾼다던가 이러면 확실히 빨라집니다. 이렇게, 이건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저는 일단 테스트로 한번 해볼게요. 테스트로. 테스트. 해시태그 자바와 관련된 모든 게시물 가져오기 조회 한번 해볼까요? 패스하고. 자,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서치. 여기서 키워드 타입은 해시태그고 자바다.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근데 이거보다는 그렇지. 아, 그쵸? 이렇게 하시죠, 그냥 일단. 그다음에 시트 콘텐츠가 요거고, 요거는 키워드 타입이죠. 이건 키워드고. 자,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뭐 해야 될까요? get query DSL 서치로 할게요. 서치 QSL 이라고 해서 넘기겠습니다. 좀만 하고 또 할게요. 서치가 뭐겠어요, 여러분? 검색이겠죠. 일단 커스텀에 넣고 잘 보세요, 여러분. 일단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일단 여러분, 우리 이렇게 이거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맨 처음에 검색이 안 되면 뭐가 나와야 되죠? 아,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천천히 구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만약 일단 대전제. 일단 이 녀석이 널이면 얘를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널이면 공백을 할게요. 이게 개발하기 편해요. 나중에는 뭘할수 있을까요?
문장이 비어 있는지 안 비어 있는지 테스트하는 그런 게 있으면 되는데, 아, 그냥 여러분 지금 만들게요. 네. util에 str에 empty 있다고. 이게 뭐냐면은 이게 비어 있냐 이렇게라는 거거든요. 비어 있냐. str은 문장에 관련된 거. 오케이. 좋아요. 잭슨 클래스. 다음에 그 public static boolean empty에서 여기 이제 오브젝트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뭔가 비어 있는지 그거 체크하는 건데, 만약에 맨 처음에 그냥 스트링으로 하시죠. 네, 일단 빠르게 하려면 만약에 이게 널이다 그럼 뭐예요? return true. 비어 있다. 다음에 만약에 비어 있지 않으면은 이걸 어떻게 해요? 트림을 합니다. 트림을 해서 랭스가 네, 0이에요? 그럼 이런 식으로. 이게 만약에 비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죠? 검색을 했는 서치 키워드로 검색을 했는데 키워드가 비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전체 게시물 쏘면 되죠, 이렇게. 쏘면 되고. 그게 아니면은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죠. 만약에 이게 해시 태그고, 해시 태그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해시 태그면은 여기서 이제 뭔가 작업을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셔, 이렇게.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계속 널이 문제예요, 널. 이게 널일 수 있으니까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도 util 이용해서 util.str에서 eq. 뭐라고 할까요? 해시태그. 여러분 그냥 이퀄스 비교하면 되지 왜 굳이 이걸 넣을까요? 얘가 널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함수를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str1, str2 이렇게 하고, 자,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str1 도 널이고, 네, 그리고 str2도 널이다. 그럼 어떻게 해요? return true. 그 다음에 str1은 널인데 얘는 널이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하시고. 어떻게 해야 되지? 둘다 널이다.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str1이 널이 아니고, 널이 아니면은 널이면 이제 이렇게 하고. 이 품은 이게 많은 게 낫겠다. 됐어요. 자, 이렇게 하시고 이제 얘가 널일 리는 없겠죠? 자, 이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트림. 둘 다 트림을 할게요. 하고 str1에 equals는 str2다. 아, 이런 걸 여러분 비교, 둘이 비교할 때 얘가 널릴 수도 있고 얘가 널릴 수도 있고 막 이런 거 막 트림도 해야 되고 막 너무 귀찮잖아요. 그런 거를 그냥 얘가 해준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은 네. 이게 요거와 같고 이게 이거면은 이제 이거는 그걸 해야겠죠? 네. 이거는 이제 키워드로부터 조인을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일반이고 이제 여기서부터 뭐다? 여기서 이제 키워드로 인한 키워드로 기반으로 한 검색을 하면 되는 거고. 자, 이 녀석은 뭐예요? 이 녀석은 뭐다? 키워드가 없거나 키워드가 없거나 검색 타입이 해시태그가 아닌 경우. 그렇죠. 그런 경우는 뭐예요? 그냥 전체 게시물 보여준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디갔어? assert that 한 다음에 요것 점 사이즈는 뭐랑 같아야 돼요? 이제 equals 1과 같아야 됩니다. 1과. 근데 정말 그렇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아마 두 개 나오겠죠. 두 개. 그쵸?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됐어요.